저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 양극화 문제이고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로 인한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 그리고 고용 형태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이 잘 되어야 한다는데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서입니다. 소득 양극화의 원인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가장 우선되었어야 합니다. 즉, 현 정부의 공정경제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되었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재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갑질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근절되어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간 격차가 줄어들고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자연스럽게 해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임금 상승을 이끌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2년 가까이 되었지만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과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중소기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납품 단가가 올라가서 기술 개발로 비용이 절감돼서 생산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갑질을 단속하고 제재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고 공정거래법 개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경영 행태를 바꿀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 여당이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조항 4개 중 핵심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과연 친재벌 정책을 펼친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 겁니까? 제발 정부 여당은 경제 민주화라는 시대적인 사명과 국민적 요구에 찬물을 끼얹지 마시기 바랍니다.